자, 그러면 다시 계속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오늘 앞 시간 한거 잠깐 요약 정리를 하면 지금 딱 정신 차리면 생각이 한번 없지요. 생각이 없으면 리얼리티는 실제는 이것뿐이지요. 그러죠. 그러니까 이것뿐이니까 과거는 없다. 미래도 없다. 그 사이에 끼어 있는 현재라는 것도 없다. 다 상대적인 것들이다. 이것들은 다 사라지고 실제로는 지금 눈앞에 있는 이것만 있죠. 그 눈앞에 있는 이것을 눈앞에 있는 지금 리얼리티를 시간적으로 말하면 널이고 이건 안 변하잖아요. 영원한 현재고 공간적으로 말하면 어디까지라고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이게 지금 크다. 마하다. 마하. 시간적으로는 장, 길장자를 씁니다. 시간적으로는 길장자. 공간적으로는 마하, 대자. 그리고 멀쩡하게 끼어 있지 않나요? 여기에 지금 이렇게 깨어 있는데 깨어 있는 것이 이렇게 있다. 깨어 있는 것이 있어서 깨어 있는 이품 속에 깨어 있는 그품 속에 삼라만상이 지금 인연 따라 이렇게 나타났다가 사라지는데 예를 들면 지금 이 소리가 지금 생겼다가 사라지는데 어디서 생겨요? 이 속에서. 그렇죠? 멀쩡한 이 속에서 지금 생겼다가 사라지고, 한 생각도 여기서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여러분의 움직임도 여기서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근데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이것은 무엇, 텅 비어 있는데, 텅 비어 있지 않나요? 텅 비어 있잖아요? 공성이라고 불러요. 텅 비어 있어서. 텅 비어 있는 본질. 공성인데, 이게 각성이기도 하다. 깨어 있지 않나요? 이렇게 깨어 있는 것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것이 지금 따로 어디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이것이 이 몸을 중심으로 해서 있죠. 이 연기라고 해요. 몸은 현상인데 이것이 본질인데 본질과 현상이 같이 있어요. 항상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몸이 없으면 또 이것도 없어. 근데 몸이 없다고 이것이 죽은 건 아니고 몸으로 인연되어 있는 그것은 사라지지만 이 무한히 워낙 첩첩이 많아서 그 하나가 사라진다고 해서 이 무한히 사라지는 건 아니다. 파도 하나가 사라졌다고 바다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수없이 많은 파도가 지금 끝없는 바다에 수없이 많은 파도가 있는 따라 이렇게 펼쳐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곳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근데 그런 의미에서 공간적으로는 허공이라고 할수 있나요? 조금 말로 한다면, 할수 없이 말로 한다면, 공간적으로는 허공 같다. 시간적으로는 영원한 현재다. 그러면, 지금 제가 허공이 이렇게 보고, 몸이 보는 게 아니고, 이 허공이 몸을 통해서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있다. 이것이 이 몸을 통해서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스스로 이것이 재밌는 것은 이것이 스스로 자기가 존재한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고 있어요. 이것이 스스로 존재한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
살아있는 느낌, 존재한다는 느낌, 이걸 굳이 말로 표현한다면 현존감, 현존의식, 어떤 현존한다는 느낌, 그런 현존에 대한 감각, 각성, 이것이 지금 이렇게 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보고, 이것이 듣고, 이것이 느끼고, 이것이 이렇게 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까? 뭐라고 표현해도 이거를 표현할 수가 없다. 자, 서산대사가 승가기감에서 보세요. 지금 이거를 스스로 느끼는 사람, 지금 요거를 스스로 느낀 사람이 유일물어차하니 여기에 한불근이 있으니 지금 느껴보세요. 이거 여기에 여기에 한불근이 있으니 유일물어차하니 종본 이래로. 처음부터 소소 영영하다. 밝고 밝고 신령스럽고 신령스럽다. 느껴보세요. 이것이 처음부터 종본 이래로 처음부터 이것이 밝고 밝고 신령스럽고 신령스럽다. 명부득 이름으로서 이거를 얻을 수 없고 상 모양으로 이것을 얻을 수가 없다. 실감이 납니까? 지금 이거를 이름으로 뭐라고 한정할 수도 없고 그리고 모양으로서 이거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 만약에 한다면 억년 만약에 한다면 억년 일원상 이거를 할 수 없이 말로 표현한다면 억년이 한 동그라미가 있는데 네모보다는 동그라미가 조금 더 이게 지금 무한대니까 표현할 수 있으니까 억년 일원상인데 만물을 머금었다. 맞아요? 만물을 머금었다. 자, 이거는 이걸 상대적으로 뭐라고 할 수가 없지요. 상대로 이걸 뭐라고 알 수도 없지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석가도 몰랐거니 가섭이 어찌 전하랴. 지금 이 일원상을 이거는 아는 것은 아닌 거예요. 알고 모르느냐에 속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깨닫는 거다. 이렇게 깨닫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느끼는 것이다. 이렇게 느껴서 아, 이게 지금 뭔가가 있죠? 네. 아이고, 답답해라. 꼭 개구리 반찬 하는 것 같아. 지금 죽었니, 살았니? 여러분한테 죽었니, 살았니? 이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지 않나요? 네.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표현할 수가 없지요. 근데 희한하게, 이거는 불생? 불멸이고, 그 안에 모든 것은 생멸하고, 모든 것은 변하는데, 얘는 불변.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것은
불생불멸 답이 뭐예요? 부정? 부정불감. 이게 늘어요? 또 줄어요? 확실합니까? 반야신경에 불생불멸 이거 시제법이 여러분 제법이 지금 보드마크가 시제법 보드마크를 비롯한 모든 것이 공상 공이면서 상이다 이거예요. 본질은 공이고 현상은 보드마크다. 지금 이해되세요? 시제법 공상 모든 것이 본질과 현상을 같이 연기되어 있다. 모양은 보드마크인데 요거 자체는 본질이 일어난 것이다. 본질이다. 그래서 시제법 공상인 것은 모든 것이 공이면서 상인 이것은 불생 불멸이고 불부정 불감이고 더 중요한 제일 중요한 거 불구 부정이다. 구는 더러울 그자죠. 더럽지도 않고 부정 깨끗하지도 않다. 이거 동의하십니까? 이게 지금 더러워요 깨끗해요? 그런 상대로 표현할 수가 없지요. 그럼 보세요. 이것이 여러분 이것이 아주 중요하네. 이것이 더럽다고 할 수도 없고 깨끗하다고 할 수 없고 그냥 텅 비어 있죠. 페인트로 이걸 칠할 수 있나요? 물을 뿌리면 이게 젖을까요? 불을 붙이면 이게 탈까요? 안 타죠? 있긴 있는데 유일물어차 여기 한 물건이 있는데 종본이래로 소소영령하다. 태초부터 이거는 소소영령하다. 지금 맞죠? 이름 붙일 수도 없고 모양을 그릴 수도 없다. 근데 이것이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다. 이 말은 현상에 물들지 않는다. 연꽃은 이걸 연꽃이라고 비유했어요. 이 연꽃은 현상인 진흙에 물듭니까 안 듭니까? 아니 따라오십니까? 네. 물 안 들지요? 제가 이걸 때린다고 얘가 얘가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지금 이것이 지금 없는 건 아니잖아요. 이 공간이 이것으로 꽉 차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현상으로 물들지 않죠. 그러면 이 말이 우리한테는 복음이에요. 구원의 복음이에요. 왜냐? 우리 모두는 업에 시달리고 있어. 자, 그럼 그 업이 현상의 것이에요? 본질의 것이에요? 여러분, 그 업이 현상이죠? 얘가 업이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내 몸은 현상이라서 인연따라 이렇게 생겼다가 지나가지요? 이거 안 죽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거 안 죽으면 온 세상이 구부정한 노인으로 꽉 차 있어서 미쳐요. 죽어줘야 돼요. 죽어줘야 돼요. 집집마다 골방에 노인네가 꼬박 빼곡히 앉아 있으면 저기 기가 막히죠. 업이 누구 거예요? 현상 거예요? 본질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몸이 현상의 나, 몸이 나가 아닌 건 아니에요. 근데 임시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비유한다면, 여러분, 본질이 알맹이고, 현상은 옷이에요. 그럼 지금도 우리 옷을 입고 있잖아요. 기왕이면 옷을 잘 입어야 돼. 저 여러분한테 이쁘게 보이려고 지금 깨끗하게 입고 나와야 되잖아요. 몸을 잘 써야죠. 기왕이면 다홍치마잖아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잘 써야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몸하고 옷을 갖다가 혼동할 필요는 없지요. 그렇지 않나요? 옷하고 몸의 관계처럼
현상과 본질의 관계는 알맹이와 껍데기의 관계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이 몸이 현상으로서의 몸이 나의 껍질이고 나의 알맹이는 깨어있는 텅 빈 채로 모양 없이 깨어있는 이거예요. 지금 따라오십니까? 몸과 옷의 관계처럼 이 몸은 내가 입고 있는 옷이고 나의 본체는 깨어있는 텅 빈 채로 깨어있는 공성 각성이 같이 있는 이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것이 진짜 나냐 이거예요. 어떤 것이 진짜 나냐. 임시로 옷이 진짜 납니까? 이 몸뚱이가 날갈 때 몸뚱이가 나잖아요. 우리 일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것처럼 현상하고 본질에서 현상이 나냐 본질이 나냐 둘 다 난데 현상은 임시에 나고 이 한 물건이 본래 면목이다. 나의 진 면목이다. 이게 진짜 나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저는 제 손을 이것이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저의 손을 이것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것이 눈을 통해서 보고 있어요. 이것이 귀를 통해서 듣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모양이 없잖아요. 그리고 신출귀몰에 툭 보면 알아. 네? 척 보면 알아요. 그냥 귀신같이 척 보면 알지. 무슨 소리 삭 지금 무슨 한 음악 소절 멜로디 들으면서 이게 무슨 악기냐 그러면 귀신같이 그 악기를 또 구분해내잖아요. 그 파동을 이게 어떤 악기에서 나온 거라는 걸 귀신같이 알잖아요. 냄새 귀신같이 맡죠? 맛도? 무엇이 하냐 이거예요. 혀를 통해서 개가 맛을 다 감별하고 음미하고 인생의 즐거움으로 삼잖아요. 지금 이것이 하고 있다. 이해됐어요? 근데 이것이 지금 눈에 안 보여서 우리 조상들은 이거를 용이라고 불렀어요. 이게 지금 눈에 안 보여서 이것을 용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손을 흔들지요? 맞아요? 그러면 저의 몸은 재밌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 이것이 항상 현재로 가요. 이것이 현재에서만 살아요. 이 용이 현재에서만 살아요. 그럼 우리는 지금 과거, 현재, 미래는 이 용을 놓치면 생각 속에 떨어져. 생각 속이 전도몽상이에요. 용을 놓치면 생각 속으로 떨어져서 과거, 현재, 미래가 있고 여기저기 동서남북이 이렇게 복잡하게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용이 지금 깨어있으면 항상 지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늘이라고 하는 영원한 현재밖에 없다. 맞아요? 네. 영원한 현재밖에 없다. 그러면 지금 이 용이 영원한 현재에 있는데 우리는 한 생각을 일으키면 어떻게 되느냐면 올 점심때 우리 뭐 먹었지? 하고 점심에 그게 떠오르잖아요. 이 모든 것은 현상이 보세요. 이 모든 현상은 지금 보세요. 이 모든 현상에서 한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면 이 용하고 함께 있죠. 맞아요? 용을 타고 있어 우리가. 용을 타고 있는데 용을 타고 용을 쓰고 있어요. 쓰고 있는데 그래서 한 생각을 일으켜 가지고 용이 뭐지? 한 생각을 일으켜 가지고 용이
뭐지? 하면 갑자기 이 차원으로 뚝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생각의 차원으로. 생각으로 펼쳐지는 거.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제 소리 들어보세요. 제 소리. A, B, C, D. 생겼다가 사라지죠. 그러면 용은 어디, 용은 어떤 소리에 있는가? 여러분, 용이 어떤 소리에 있는가? 지금 찰나간에 이 소리를 뱉어버리고, 용은 찰나간에 이 소리를 뱉어버리고, 자기는 현재, 지금으로 가버리죠. 소리는 과거가 되어버리잖아요. 생각도 마찬가지고. 다시 말하면, 이 현상은 찰나간에 지나가지요. 느껴집니까? 이 모든 현상은 지금 소리가 그런 것처럼, 소리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처럼 탁 튀어났다가 사라지잖아요. 그것처럼 이 현상은 탁 나타났다가 금방 지나가 버린다 이거예요. 예외 없이 모든 현상은 나타났다가 사라져요. 근데 용은 항상 현재에 늘이야, 얘는. 늘만 있어요. 그러니까 늘의 입장에서 이 현상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늘의 변하지 않는 불생불멸인 이 늘의 입장에서 영원한 현재 입장에서 이 현상을 보면 현상은 나타났다가 사라졌죠. 조금 전에 쉬는 시간에 뭐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좀 걸었거든요. 살짝. 그때 걸었을 때 사람들이 뭐 여기 담배를 그렇게 많이 피우네. 저기 조교사 뒤에. 구수하더만. 그 구수한 담배 연기가 바람 속에 사라졌죠. 어디가 있어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현상은 바람과 함께 사라져요. 이걸 느껴보셔야 돼. 모든 현상은 바람과 함께 사라진다. 지금도 사라지지 않나요? 지금 우리의 법회도 바람과 함께 사라지고 있죠. 그렇죠? 이게 용은 안 사라지는데 이 현상은 용이 벗어놓은 허물인 거예요. 용이 벗어놓은 껍질. 그래서 실체가 없다. 무자성이다. 모든 현상은 무자성이다. 일체 유의법은 꿈 같고 영화 같고 몽환 포 물거품 같고 할 때마다 한다. 그죠? 지금 실감을 해 보시라는 거죠. 모든 현상은 여, 몽, 꿈 같고 환, 영화 같고, 포, 물거품 같고, 영, 그림자 같고, 여로, 아침이슬 같고, 여전, 번갯불 같다. 번갯불 같이 지나가지 않나요? 우리 죽을 때 70년, 80년 평생이 순간적으로 착 지나간다 그러잖아요. 한 사람이 죽을 때 진짜 주마등처럼 그 일생이 착 지나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일생이 지금 벌써 60년, 70년 살았는데 여기 50년도 있고 뭐 40년도 있겠지만 사라지고 없다 이거죠. 그리고 눈앞에 있는 이것도 역시 사라져 간다.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어디로 가요? 여기로. 유일물 어차하니 모든 파도는 바다로 돌아간다. 만법이 귀일한다. 그 하나는 어디로 가는가? 지금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용은 살아 있어 가지고 신령에서 항상 현재에만 있고 용이 벗어놓은 껍질이
이 현상이다 이거예요. 그럼 현상은 이것 자체는 꿈 같아서 실체가 있다고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업은, 여러분, 업은 어디에 속해요? 현상에 속하지요. 전생은 어디에 속해요? 현상에 속하지요. 본질은 불생불멸인데, 현상은 생멸인데, 알고 보면 찰나 생멸이다. 근데 우리가 뭐 때문에 괴로워하는가? 전부 다 업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제가 조금 전에 이 소리가 어디로 갈까요? 할 때, 여러분, 이 소리가 어디로 갈까요? 할 때, 이 소리가 어디로 갑니까? 할 때, 그냥 지나가서 사라져 버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나서 여기로 돌아가는데, 현상 입장에서는 사라지잖아요. 현상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없던 거 아닌가요? 어떤 의미로는 있다고 할 수가 없는데, 어느 정도 있다고 할 수가 없는가? 처음부터 이거 있다고 할 수가 없지 않나? 그러니까 인연 따라 이 한계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 현상은 이 용이 움직이는 모습이에요. 근데 용 자체는 변하지 않는데, 움직이면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지금 항상 헷갈리는 게 뭐냐면, 현상과 본질의 관계에서, 현상과 본질의 관계에서, 여러분, 현상은 움직임이에요. 그 본질은 움직이는 그 당체, 그것 자체가 움직이는 게 현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착 나타났다가 싹 사라져버리는 거. 마치.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쉽게, 알기 쉽게 대입을 하면, 지금 이것을, 여러분, 이것을 표현하자면, 살아있는 이것을 의식이라고 제가 표현을 해볼게요. 그럼 이것이 의식이면, 우리가 겪는 희, 노, 에, 락, 에, 오, 욕, 뭐, 칠정 그러잖아요. 여기에서 말하는. 희노애락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희노애락은 의식의 상태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본질과 현상의 관계는 의식과 의식의 상태와 같아요. 그러면 희, 기쁠 때도 기쁨이지만 그것 자체는 의식이잖아요. 꿈처럼 꿈에서 삼라만상이 나와도 그 자체가 의식이잖아요. 꿈속의 삼라만상은 다 의식이잖아요. 희노애락은 다 의식이잖아요. 희노애락은 현상이고 그것이 다 의식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희노애락에서 그 의식의 상태에서 의식을 뗄 수 있나요? 지금 중요한 대목이에요. 희노애락에서 의식을 뗄 수 있나요? 없죠. 없지요. 사실 아닌가요? 희노애락 자체가 의식 아닌가요? 모든 현상에서 본질을 뗄 수가 있냐 이거예요. 현상 그 자체가 본질이라고요. 그러니까 현상을 두고 본질을 찾는다고 지금. 지금 문제가 현상을 두고 따로 본질을 찾는데, 그게 아니라 희노애락 애오욕 일곱 가지 칠정, 요즘 말로 하면 우울부터 행복까지 이 다양한 감정들이 의식의 상태다 이거예요. 그 의식의 상태가 그대로 의식이다 이거예요. 파도가 그대로 바다 물린 것처럼, 파도가 그대로 물인 것처럼 현상이 그대로 본질이다 이거예요. 이걸 뗄 수가 없다. 하나님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 지금 하나님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대로 그래야 맞잖아요. 이게 삼위일체라고. 이게 성부와 성령과 성자가 하나다. 감정, 그러니까
우울한 감정이 우울하고 의식의 관계하고 같다 이거예요. 우울 자체가 의식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의식의 상태는 계속 변한다. 근데 그 자체는 안 변한다. 근데 지금 우리가 계속 현상 따로 본질을 따로 구하고 있다. 이거는 영원히 못 구한다. 그래서 그것 자체다. 그러니까 공상이다. 이게 공이면서 상이다는 거예요. 지금 그 관계를 의식과 의식의 상태로 하는 것이 가장 이해하기가 쉬워요. 받아들이기가. 그러면 뭘 해도 이거지요. 그래서 뭘 해도 이거다. 똥막대기도 이거다. 여러분, 똥막대기, 호떡, 부처가 뭡니까 하니까 조주가 호떡. 그럼 호떡이 공상이다 이거예요. 본질은 공이고 모양은 호떡이다. 똥막대기도 본질은, 똥막대기의 본질은 그거고, 그리고 모양은 똥막대기다. 그러면 여러분, 겨자씨도 모양은 겨자씨지만 본질은 공이죠. 자, 그럼 이 공성이, 겨자씨로 나타난 그 공성이 크기가 얼마만해요? 모양은 겨자씨지만 겨자씨의 공성은 크기가 얼마만해요? 이게 수미산을 넣어요 못 넣어요? 겨자씨 속에 수미산이 들어간다. 이게 모양으로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현상으로 통한다는 게 아니라, 본질로서는 겨자씨의 본질이 무한대다 이거예요. 항아사 모래 하나하나마다 모양은 작지만 그 자체는 무한대다. 한 알의 모래 속에 우주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외 없이 모든 것이 이런 이치로 돌아가고 있다. 그러면 내한테 지금 와 있는, 내한테 와 있는, 내한테도 지금 계좌씨한테도 있는데 내한테 없겠습니까? 그렇죠. 모양은 이렇게 뭐, 저 뭐 글이 못난 건 아니지만 적당히 못났지. 모양은 적당히 못났지만 이 안에도 지금 이것이 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이 본질이 생명 덩어리입니까? 죽어 있는 겁니까? 생명 덩어리죠. 그럼 이 본질이 뭐 하는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고, 여러분 지금 이 본질이 지금 듣고 있고, 이 본질이 보고 있고, 그 이 본질이 뭐 느끼고 알고, 가장 기본적으로 견, 문, 각, 지 하는 당체. 지금 이거 견, 문, 각, 지 하는 당체. 이거, 이것을 알아야 그 다음부터 마음 공부가 시작이 됩니다. 그 마음 공부는 뭐냐? 이거에서 한 생각 이렇게 가지고 뭐지 하는 거 안 하는 거. 지금 깨어있는 여기에서 딴짓 안 하는 거. 그리고 지금 깨어있는 이것이 나의 본질이잖아요. 나의 본래 면목이잖아요. 이것이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은, 비유한다면 우리 모두가 다 뭐 때문에 괴로우냐면, 어릴 때 언젠가 겪었던 더럽혀짐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있을 거예요. 저도 있어요. 그때 내가 더럽혀진 것 같아. 그런 느낌 있죠. 그거 가지고 평생을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비근한 예를, 그냥 할 수 없이 뭐 가장 비근한 예를 든다면, 많은 사람들이 하는 질문이, 본질을 깨닫는다고 해서 성추행 당한 것이 그 모욕감이 사라지느냐,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본질을 못 깨달아 봐서 그래. 지금 이해되세요? 그 성추행 당한 그것이
그 사실이 존재하지 않았다, 잊어먹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근데 현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현상에 나는 임시에 나고, 찰나 멸했고, 벌써. 벌써 찰나 멸했고, 실제는 뭐예요? 이거잖아요. 이게 진짜 불구, 부정. 이게 더럽지도 않고 깨끗한, 이 말이 얼마나 우리를 구원해주는 말인지 모른다 이거예요. 전부 다 제의식 때문에 고민한다는 거예요. 제의식, 불교에서는 업보라고 하는 거. 이 업보가 다리를, 발목을 붙잡아가지고 자성자박. 업보로 자성, 자기 밧줄로 자박. 스스로 묶어가지고 끙끙거리고 살잖아요. 우리가, 남이 아니라 우리가. 근데 그것이 현상에서의 일이었고, 현상에서 일은 이미 98,000리 지나가고 사라지고 없는데, 이 순간은 뭐냐? 이 지금 용이라고 하는 물들지 않는 불생, 불멸, 부정, 불감, 불구, 부정의 용이 살아서 지금도 이 용이 이렇게 우리에게, 우리 이 현상의 몸한테는 이 용이 끊임없이 지금 이 난생 처음의 이 현재를 우리한테 프레젠트를 프레젠트 해주고 있어요. 앞에 프레젠트는 현재고, 프레젠트 해준다 할 때는 선물이고, 같은 단어가 지금 이 순간에도 난생 처음에 현재를, 현재가 우리한테 선물을 이렇게 해주고 있다. 지금 이 거대한 우주적인 공간 이 전체에서 이 순간에도 난생 처음에 시간이 이렇게 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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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콸 나와서 이거 쓰기 바쁘지. 여러분, 우리가 이거 다 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 다 쓸 수 있을까요? 이거 지금도 이렇게 나오는 이거 다 쓸 수 있을까요? 근데 이걸 못 쓰고 있는데 무슨, 그 옛날 걸 가지고 그걸 스스로 묶는 거라는 거잖아요. 그게 어리석음이고 전도몽상이다. 선택인 거잖아요. 교수님, 더 큰 문제는요. 네. 우리가 여지껏 배운 거는 네 업을 뭐 어떡하고 네가 어쩌고 거기에 매달려서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어요. 예. 그럼 우리가 잘못한 거 아니야? 그래서 그게 너무 속상해요. 네. 지금 그 이렇게 온라인으로 듣고 계시는 분은 객석에서 한 분이 뭐라고 하셨느냐면, 그런데 우리는 억울하게도 지금까지 잘못된 업을 인정하는, 그래서 그 더러움을 씻으라고 해서 속죄를 해라 하는 그런 식의 교육을 받아온 게 억울하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다음 페이지가, 즉 이번 페이지는 도노예요. 그 다음 페이지는 점수예요. 읽어봅시다. 예. 그 대답을 점수편에서 말씀드릴게요. 보세요. 지금까지 중에서 한글 가지고 대답 보세요. 도노라는 것은 뭐냐. 자, 일단 범부가 미혹하였을 때에, 범부가 이 한불거를 모를 때, 이 지금 깨어있는 이 밝은 이거를 모를 때는 4대 지수화풍으로 이것이 모인 것을, 이것을 몸으로 삼고, 지수화풍이 모인 이거를 갖다가, 여러분, 자, 우리 본래 면목의 몸은 텅 비어 있죠. 그렇잖아요. 이 텅 비어 있는 것이 진짜 몸인데, 이 몸을 놓고 이 지수화풍에 이거를 몸으로 삼는다. 지금 미혹했을 때는, 다음에 망상으로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생각으로 마음으로 삼는다. 이 말을 실감하시라 이 말이에요. 실감을 하셔라. 이게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다 이거예요. 지금까지는 이 몸뚱이는 껍질이거든. 용이 벗어놓은 껍질. 이 껍질을
나의 뭐 알맹이로 삼고 살고, 그리고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이 생각을, 이 망상을 내 마음이라고 하고 알고 살아왔다. 살아왔다. 자, 그래서 자기의 성품이 이에 찬 법신인 줄 알지 못했다. 자기의 성품 이거지요? 지금 또렷또렷한 거 이거. 그러니까 요게 나의 법의 신, 진리의 몸이다 이거예요. 이게 지금 자기 참법신인 줄 알지 못했다. 그리고 자기의 영지, 영지는 신령스러운 알미거든요. 자, 요게 지금 척 보면 벽은 지금 벽지는 흰색은 흰색인데 약간 누리끼리하네. 칠판색, 뭐 척 보면 알잖아요. 이게 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척 보면 안다. 남자인지 여자인지 뭐 무슨 색인지 냄새도 맡으면 바로 알고, 소리도 들으면 소리도 칼라가 있잖아요. 착착착 귀신같이 분별해낸다. 이게 영지다. 신령스럽게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영지는 작용이에요. 작용. 본체의 작용. 본체의 작용이 영지예요. 신령스럽게 안다. 이것이 참 부처인 줄을 알지를 못한다. 미혹된 상태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마음 밖에서 부처를 찾아서. 자, 이게 부처인데. 아, 오늘 지금 부처님 칭견하고 있어요. 부처님을 칭견하고 있어요. 그죠? 이렇게 이거예요. 이거 부처예요. 이 부처. 이게, 근데 누구의 부처인가? 자성불. 자기의 본질이 바로 부처다. 자성불. 근데 이 부처를 밖에서 찾아. 예? 어디 가서 찾아? 전국구. 전국구. 찾는 자기가 부처인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보고 듣고 찾는 이거. 이게 부처인데, 이거를 모르고 밖에서 부처를 찾아다닌다. 쏘당긴다. 그리고 세찬 물결 따라 달리다가 이제 결국 훈련이 선지식의 길에 들어가는 지시를 입어. 선지식이 지시를 한다. 뭐냐? 정신 차려라. 부처는 밖에 있지 않고 지금 찾고 있는 그것이다. 찾고 있는 그것이다. 그러니까 선지식한테는 그 사람이 찾아야 찾는 그놈이라고 말해줄 수 있었다. 지나가는 사람한테는, 야, 지나가는 너가 너다 이러면 미쳤어, 이 사람이. 도를 아십니까? 하나한테 하나. 이해되세요? 찾아야 찾고 있는 그거라고 말을 해줄 수가 있다. 이해되세요? 아이러니 가능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훈련이 선지식의 길에 들어가는 지시. 이때 길은, 길에 들어간다 할 때, 이게 길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길, 여기를 어떻게 가요? 자, 여러분, 지금 이거를 어떻게 가요? 이걸로, 이 본질로 가는 길에 수단이 뭐예요? 비행기 타고 갈 거예요? 기차 타고 갈 거예요? 버스 타고 갈 거예요? 배 타고 갈 거예요? 뭐 타고 올 거예요, 여기를? 안 타고 가요. 생각을. 지금 알아들었어요? 여기를 뭘 타고 올 거냐? 극락에는 길이 없는데 어떻게 만든 거? 여러분, 경복 스님이 극락암에서, 통도사 극락암, 통도사 극락암에 경복 스님이 계셨는데, 그 외국의 철학자가 찾아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 철학자가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하니까, 경복 스님이 인사를 하니까, 극락에는 길이 없는데 어떻게 왔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길 알아들어, 이 말에 알아들으면, 그다음부터 알아듣는 말을, 대화를 하고, 못 알아들으면, 낮춰가지고, 현상에 맞는 말을 또, 지금 상황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상대방을 툭 던질 때, 극락에, 극락암이니까,
극락, 극락에는 길이 없는데, 길, 여러분 길이 있어요, 없어요? 이미 여기, 이미 여기 있어. 예. 네. 그러니까, 극락에는 길이 없는데 어떻게 왔어? 뽀뽀해주는 게 제일 좋아. 이거를 어떻게 표현해요? 그죠? 하여튼, 상황은 이해되십니까? 우리들도, 여러분, 극락으로 가려면, 가면 안 되죠. 이 말 이해되나요? 갈 필요가 없죠. 갈 필요가 없죠. 항상, 여기서 여러분, 벗어난 적이 있었나요? 근데 왜 그래 지적을 못 갔어요? 그게 왜 그래 지옥에 살았어요, 지금까지? 극락에서 살면서? 극락인 줄 모르고, 자기가 지옥을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서 살았다. 지금 깨달으면 너무나 간단한 거 아시겠습니까? 알고 보면, 세수하다가 코 만지려면 손을 올려야 되지만, 이거는 가만히 있어야 되죠. 희한하죠. 부처님이 6년 고행하다가 가만히 있었다. 대오했다. 이해되세요? 부처님이 6년 새가 빠지게 고행하시다가 안 되니까 놓아버리고, 태자 시절에, 그때는 어릴 때 아버지 따라서 농경제 축제할 때 가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농사 모내기 처음으로 하는 날이니까 막 축제를 하는데, 태자가 이제 나무 밑에서 앉아서 물끄러미 보고 있었는데, 멍 때린 건 아니잖아요. 그냥 물끄러미 보고 있었는데, 쑥 어떤 편안한 상태 쑥 들어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걸 떠올렸어요. 지금까지는 선정삼매를 막 죽으라고 하고 고행을 죽으라고 했는데 안 됐어. 구했는데 찾았는데 안 됐어. 이거 아닌데 하고 다 내려놓고, 문득 어릴 때 수행하기 전에 그때 가만히 있었는데 그때 너무 좋았거든요. 그 기억이 떠올라가지고 가만히 있었다. 여러분 여기 가는 길은 가만히 있는 거다. 지금 이해되세요? 부처님이 그랬더니 대오하셨다. 아 지금 이 말은 경에 있는 이야기예요. 부처님이 다 하신 말씀에 내가 어떻게 깨달았는가, 막 기존의 수행법 가지고 할 때는 못 깨달았는데 그냥 모든 걸 놓아버리고 가만히 있었더니 그냥 저절로 깨닫게 되더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 상황은 이해되시나요? 지금 이것만 알아도 그죠? 극락에는 길이 없는데 여러분 극락을 갈 수 없다. 왜냐? 이미 와 있어서. 이미 와 있는 걸 또 갑니까? 어떻게? 그렇지 않나요? 현재를 잡을 수 없다. 이미 잡고 있는데 뭘 또 잡아? 또 잡는다는 것은 옥상옥이고, 옥상옥이 뭐예요? 옥상 위에 또 뭐를 붙이는 거고, 불위에 불위를 더하는 거고, 말을 괜히 한다 이 말이에요. 불위에다가 불위를 더하고, 혹에다가 혹을 붙이고, 그렇게 할 수 없다. 현재는 이미 모든 사람이 현재를 잡고 있다. 현재랑 같이 있지 않나요? 용을 타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이미 타고 있지 않나요? 용은 자기는 이미 자기 아닌가요? 이미 자기다. 아이고 나는 누구인가? 이미 나다. 그러니까 이 말을 알아들을 때 도노다 이거예요. 이 말을 알아들을 때가 도노다. 문득 깨닫는 거다. 문득이란 말은 이미 이거다. 이 대목에서 됐어요. 지우고 쓰려니까 시간이 아까워서.
자, 이 말이 육조 해능 스님이, 육조 해능 스님이, 우리가 지금 조계종입니다. 그죠? 조계대사, 조계에서 살았던 육조 해능 스님께서 깨닫고 숨어 살다가 15년 만에 나와서, 그때까지는 행자였어요. 더벅머리 행자. 비로소 머리 깎고 개받고 비구가 되어서 이제 법상에 만조백관이 다 모인 자리에서, 거기에는 유학자, 도교의 도사들 다 모인 자리에서 육조해능 스님이 처음으로 법문하는 거. 육조 단경할 때 법단에, 단에 올라서 숨어 살다가 처음으로 법문한 내용이에요. 개구일성. 육조 스님의 개구일성은, 여러분, 왕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만조백관이 모인 자리에서, 스님들도 꽉 차 있고, 그 자리에서 딱 입을 딱 열 때 진리를 바로 말할 수밖에 없겠죠. 이게 지금 조계종지예요. 조계종지. 우리가 지금 조계의 자손이에요. 혈맥이에요. 보리 자성이, 보리는 인도말로 보디, 깨어있는, 깨어있는 자성, 이거, 깨어있는 나의 본질, 지금 이거예요. 깨어있는 나의 본질이 본래 청정하다. 이 본질은 현상에 물들지 않는다. 단, 모든 사람이, 단, 용차심, 모든 사람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다만 이거를 쓰니까, 다만 이 마음을 쓰는 것이니까, 지금 보리 자성이 모든 사람의 깨어있는 자기 성품 본질이 본래부터 청정하다. 인간이 사는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업보를 포함하고 원제를 포함해서 모든 것이 다만 이 마음을 쓰는 것이니, 단용 차심이니, 모든 사람이 직, 류는 완료, 해맞췄다, 곧바로 해맞췄다, 이미 성불에 해맞췄다. 뭐가 부처예요? 이게 부처인데, 24시간 몇 초? 이거 쓰는 거니까, 그대로 여러분 일상삼맥, 모든 것이 이거 하나가 드러나고 있는 이 이상, 모든 것이 일상, 한계 모양, 삼맥, 이 세계 자체가 일상삼맥, 이 한계 자성이 있는 따라 드러나고 있는 것일 뿐, 일상삼맥이고, 일행삼맥, 이건 뭐예요? 일거수일투족이 전부 다 이 부처가 작용하는 것일 뿐, 욕을 하건, 뭘 하건, 희노애락 애호욕 자체가 어떤 감정과 어떤 망상이라도 이거 하나가 일어난 것일 뿐, 보통 사람 이거 쓰는 것일 뿐이니까, 이것이 부처니까 이미 처음부터 성불에 맞춰 있다. 아이고, 우리가 그 자손이에요. 아니, 육조 단경 제일 앞에 나오잖아요. 육조 단경에. 제일 앞에 조사 의록을 경이라고 하는 건 육조 단경밖에 없어요. 그만큼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 시작이 이렇게 시작한다고요. 육조 단경이. 보리 자성이 본래 청정하니 단용 차심이니 직료 승불에 맞췄다. 아니, 우리가 우리 할아버지가 이런 말을 해놨으니까, 예? 믿어. 결정신, 결정된 믿음. 조계종도라면, 이걸 믿고 시작을 한다. 그러면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우리의 공부다 이거죠. 근데 지금 이 순간에도 이게 물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일거수일투족이 이거하고 관계없는 것이 있나요?
아, 지금 뭐가 말하는 거예요? 이게 말하는 거다 이거예요. 이게 보고 듣고 말하고 지금 다 하고 있어서, 여러분, 이거를 깨달아야지, 이거를 두고, 쪼아가지고 호흡을 쪼고 있고, 뭘 쪼고 있고 해가지고, 여러분, 그게 되겠느냐고. 헛다리 걷는 거야. 헛다리 걷는 거야, 진짜로. 그렇지 않나요? 뭘 하고 뭘 하고가 무슨 소용이 있냐요? 이걸 모르면, 자, 불식 지금 자성을 모르면 학법 무익, 법을 공부하는 것은 무익, 이익이 없다. 이걸 모르고는 그 어떤 수행도 이익이 없다. 왜냐? 딥이 쪼오는 거니까. 나쁜 습관만 생기는 거니까. 이해되세요? 깨어있는 상태에서 딴짓 안 하는 게 수행인 거예요. 지금 거기 점수야. 지금 말이 났으니까. 깨어있는 상태에 이게 도노. 점수는 딴짓 안 하는 거. 딴짓하면 한 생각이 툭 떨어져가지고 미혹의 세계로. 그래서 몸을 나라고 하고 이 번뇌망상을 또 자기 마음이라고 하는 이 세계로 다시 떨어진다 이거예요. 그거 안 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 한 생각 일어나면, 생각 보면 이거. 생각 보는 거. 아주 간단하게. 생각 보는 거. 한 생각 일어날 때 속으면 딸려가지만, 그냥 척 봐가지고 안 딸려가면 이거. 이게 불이 탁 들어온다 이거예요. 생각 따라가면 무명. 안 따라가면 명. 그러니까 요, 이제 이 상태에서는 여기서 살아야지. 이게 점수예요. 여기서 사는 거. 극락에서 사는 게 점수고. 다시 옛날로 따라가면 끊임없이 정신 차려서 극락으로 돌아오는 거.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거. 그게 자, 수행이에요. 자, 그게 수행인데 그게 점수라고요. 점수. 그러니까 지금 다음 페이지 점수인데 하여튼 오늘 한번 쭉 한번 텍스트는 다음에 읽으면 되고. 자, 결론은 아까 선생님의 질문이에요. 억울하다 그랬잖아요. 억울하다. 조계종 신도 된 지가 벌써 언젠데. 지금 학교에서의 수업은 내버려 두고, 여러분. 학교에서 뭐 딴짓 한 건 내버려 두고. 지금 조계종 신자가 된 지가 벌써 몇십 년이 되었는데. 너무 몰랐네. 완전히 엉뚱한 공부를 해오고 있었다.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모르고 하는 것은 이익이 없다. 아무리 공부를 해도. 그러니까 이거 아는 데는 시간이, 여러분, 이거 아는 데 시간이 걸릴까요? 이건 안 걸리잖아요. 그래서 도노라고, 도노. 시간이 안 걸린다. 자, 그래서 이걸 알아챈 다음에는, 여러분, 이걸 알면, 그럼 나는, 여러분, 나는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해되세요? 이게 지금 천상천하의 오직 요거 하나가 존귀하다. 이거 이해되세요? 그리고 모든 것이 이 나의 분신이다. 나의 모든 것이 나의 분신이다. 그러면 좋다 나쁘다 하는 습관이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 왔지요? 열애다. 삼라만상이 있는 그대로 이것이 온 것이다. 여가 레한 것이다. 부처를 열이라고 하잖아요. 여가 이거예요, 이거. 여가 레. 나타난 것이다. 예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번뇌적 보리, 이해되세요, 안 돼요? 중생적 부처. 심, 이거. 심, 불, 부처. 심불, 겁은 더하기, 중생. 자, 이거와 부처와 중생이 시삼, 이 세 가지가 무차별, 차별이 없다. 맞아요? 이거 하나를 법신불이라고 하고, 이것이 나타난, 온갖 무상 나타난 것은 화신불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자, 이렇게 되면, 이것 중심으로 세계가 봐져요. 그러면 법계로 보여요. 이해되세요? 네. 다 법이야. 네. 한 게 법이고 또 다 법이야.
이게 중중무진이야. 한 게 무한이고 다 무한인. 다 법이 나타난 모양. 그 모양에 속지 않으면 다 그냥 있는 것들의 법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세계가 법계로 보이죠. 그러면 법계라고 하는 세계관. 법계라고 하는 세계관. 그거 하고 미혹되어 가지고 몸을 나라고 하고 그리고 번뇌망상을 내 마음이라고 착각한 그 세계관 하고의 차이는 크지요. 세계관의 차이가 크다. 이해되세요? 근데 지금까지는 잘못된 미혹의 세계관에서 살아왔다. 맞아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다 미혹된 세계관에서 살고 있죠. 여러분 돌아가시면 여러분 전쟁 영웅이 집에 돌아가면 나루루한테 박살나요. 그 전쟁 영웅이 막 신적인 존재였는데 집에만 들어가면 막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지금 이걸 한번 알아채도 집에 가면 배우자하고 새끼들하고 전혀 몰라봐. 그래서 여러분이 법계에서 살면 잡아 끌어당겨가지고 자기들 세계관으로 끌어당겨요. 점수는 세계관을 바로 세우는 거예요. 그 바뀐 세계에서 살아가는 거. 이게 점수예요. 어려운 거 아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주변에서 여러분을 용납하지 않아요. 그죠? 이해되세요? 예. 모든 전쟁 영웅이 여러분 돌아가시면 폐잔병 돼요. 박살나요. 그러니까 거기서 살아남으려면 정신 차리고 점수는 정말 그때가 공부다. 그때부터 공부다. 만만찮다. 갱참 30년이다. 그 공부가 30년이다. 네. 갱참. 다시 30년을 참고한다. 그게 점수예요. 자, 오늘 도노하고 점수를 살짝 하여튼 말씀 봤습니다. 예, 텍스트는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